오늘은 지상 둘레길 7코스 성심원에서 운리 구간을 걷습니다. 7코스 입구에 있는 성심원은 카톨릭 재단법인 프란체스코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합니다. 네, 이곳 나루터는 성심원의 가문이었습니다. 1988년 현재 성심교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이 나루터에서 배를 이용해서요 경호강을 건널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성심원으로 오는 사람들이 강을 건너와 가장 먼저 발을 디딘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걷게 되는 7코스는 성심원 정문에서 운리 마을까지로 거리는 13.4km에 불과하지만요, 어촌마을 갈림길에서 아침재를 지나 웅성봉 하부 헬기장 너머까지 700곳 이상의 경사길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지리산 둘레길 중에서 가장 힘든 구간으로 알려져 있는 코스입니다. 시작은요, 계속 콘크리트 포장 임도를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이거 아침때가요, 어촌마을에서 올라오는 길과 만나는 한거리입니다. 119동은 갈림길에서요 좌측길로 이르는 인도길을 따라갑니다. 아우, 지금까지는요 아주 길 좋습니다. 진짜 이런 길만 걸 수 있다면 좋은데요. 이제 서서히 오르막길이 조금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걷는데 뭐 큰 지장은 없는데요, 이곳에 비가 오고 열흘차 폭우기에는 이 계곡을 건너기가 상당히 좀 어렵겠는데요. 계곡을 건너니까요 오르막길이 좀 서서히 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계곡에서부터요 지금까지 계속 경사길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오르막길입니다. 이거 아주 운석봉 경사까지 가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아 진짜 지리산 둘레길 중 가장 힘든 코스 닿습니다. 아 이렇게 또 이쁜 길도 나타나네요. 오르막길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정자가 있는 응석봉 하부 헬기장에 올라섰습니다. 아 만만치 않습니다. 이곳은 또 우천시 지상 둘레길 위에 도로를 또 안내하고 있거든요. 이 길을 올라가면요 응석봉 정상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쉽지만 둘레길을 타도록 하겠습니다. 들국화가 아주 아름답게 폈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내리막 포장 인도를 따라 운리 마을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반갑습니다. 이쪽 올라오신 분도 계시네. 6.6km가 아직도 남았습니다. 저 멀리 이제 청계 저수지도 좀 보입니다. 운리 4.6km 지점입니다.
설교정사 갈림길에 좀 내려서고 있습니다. 법국에 나와 있는 말이랍니다. 남의 허물을 꾸짖지 말고 스스로를 힘써 되살피하거라. 그대가 이것을 바로 알면 근심이 영원히 없어지리라. 멀리 지금 운니 마을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금계사 방향에서요. 네, 우측으로 갑자기 확 꺾여서 내려갑니다. 아, 관리가 안 된 사과나무인데요. 사과가 어마어마하게 열렸습니다. 산청 간석사지 동서 3층 석탑입니다. 산청 간석사지 강간 지주입니다. 사찰에서 사찰의 영역을 알리거나 법회 의식과 같은 중요 행사가 있을 때 절의 문 앞에 깃발을 걸어 알렸다고 합니다.